쓸모와 유엔결의 위반으로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한다. 북한이 2일 오전 일본 인근 바다에 미사일을 쏘자 아베가 한 말입니다. 지난 5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11번째였는데 이번에 일본이 발칵 뒤집힌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미사일이 일본의 바로 앞바다인 베타적 경제수역에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일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독일 미사일 전문가 마르쿠스 실러 박사는 북한이 지난 7월에서 8월까지 미사일을 발사하며 쓴 돈이 천만 달러, 약 12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북한은 현재 식량난을 겪고 있고 최근 김정은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며 앞으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왜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일본 앞바다에 미사일을 쏜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50대의 군인 출신 탈북민은 현재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밖에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대화를 하며 제재를 풀고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라고 분석하기도 했지만 그 미사일이 일본 앞으로 떨어진 데는 다른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일본 아베는 북한과 조건 없는 북위 대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파렴치와 모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에게 과거사 청산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 없이 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죄악의 족쇄를 풀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첫걸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새겨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베는 임기 내에 북위 수교를 이루어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일본이 먼저 과거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하려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일본이 북한에 피해 보상금을 내놓는다면 그 규모는 최소 100억 달러, 하나로 12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고이즈미 전 총리와 김정일 전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책임을 인정하는 대가로 일본은 1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은 300억 달러를 요구했고 일본은 100억 달러를 내겠다는 의사를 보이며 대화는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보상금일 뿐 배상금의 문제는 달라집니다. 일본은 북한이 식민지배로 피해를 입은 개인들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배상금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대한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진짜 이유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주면 북한에게도 똑같이 배상금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우리보다도 더 분노한 바 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는 우리 민족은 대를 이어가면서라도 일본의 과거 제약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1,100배로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내려진 판결은 일본의 과거 제약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불타는 의지의 분출로서 너무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8일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일본이 계속 납치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일본이 과거 조선에서 840만 명을 강제 동원했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3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금액을 보상금이나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인정이나 반성이 전혀 담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협정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일본과 수교해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과 피해 보상에 협상하면서도 일본은 100억 달러를 제시하며 보상금이 아닌 납북 피해자 책임 인정의 대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해 인정하고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해오자 정확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 제약에 대한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남조선 당국을 소나기에 틀어주고 군국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아베 일당의 간악한 흉심이 깔려있다. 우리 민족은 천년 숙적 일본의 죄악을 반드시 1,100배로 결산하고야 말 것이다. 일본은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 앞바다로 계속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